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어떤 에피소드는 이제 그 아이들 지원금이 코로나 그 시국이었죠. 나왔을 때 그 보육원에서 뭐 생부모들의 그 전화가 빗발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지원금을 아이 앞으로 하지 말고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그 막 빗발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동을 면접하는 거를 그냥 방임하고 했던 그 부모들이 이럴 때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돈 나오는 그런 거에 만 이렇게 한 것. 그리고 보육시설을 나와서 이제 평소에 좀 연락을 하던 생모의 집으로 찾아간 청년에게 갔더니 이제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관문에서. 근데 이게 원래 그 비밀번호가 안 맞으니까 전화를 해서 엄마 비밀번호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가 가지고 나온 자립정착금을 엄마 통장에 입금시켜.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게. 하, 이런 사연을 접하고 정말 이건 뭐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부모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너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데 실상은 그 안에서 이제 겪는 사람들의 실상은 이게 솔직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물론 안타깝게 애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그래도 시설에 어쩔 수 없이 보내고 하는 부모도 많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좀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좀 냉정하게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아 참, 그 할 말이 없네요. 저도 그 들은 얘기긴 하지만 그 시설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그런 그 얘기들은 좀 종종 들었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립정착금만 이렇게 애드가 퇴소하는 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서 짜장면 같이 먹고 정착금 뺏어서. 애는 또 이렇게 알아서 살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또 가는 이런 경우도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입양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중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부모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죠. 애를 그 어떤 사정이든 애를 그 시설에다가 방임시켜 놓고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그 저 필요할 때만 가서 이렇게 애한테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 자격도 있고 그다음에 수급자들에게도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신병력이 있다거나 혹은 그 알코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뭐 이렇게 그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돈을 더 줘요. 그런 그 가족 구성이 있는 경우에도 돈을 더 줘요.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녀를 또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다는 식으로 조정을 자기 자녀를 멀쩡한 애를 그냥 그 이 투약 기록을 만든다든지 상담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모도 봤어요 제가. 어쨌든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사고로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냐면 최근 기록을 보니까 한 11,000명 정도 가량이 그렇죠. 보육원에 지금 있어요. 전국에요? 전국에 250 몇 개 시설에 11,000명 정도가 있는데 전체 아동 그러니까 그 미성년 18세 미만 아동을 대비를 하면은 그게 그 뭐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극히 적죠. 아주. 그러니까 이례적인 경우이죠.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어떤 또 슬픈 사실을 말하느냐면 그 이례적으로 그 저 이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작년에 만났던 어떤 보육시설에서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부모가 아빠가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이제 아빠한테 잘하는데 학대 가정이에요. 그 아빠가 일단 경제적으로 무능력한데 알코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폭력 성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구타를 당하냐면 이런 그 슬라브 집이라고 아세요? 옥상이 있는 이렇게 옥상이 옛날에 그래서 평평한 옥상이 있고 1층은 단층 집이고 옥상이 있는 지붕이 그냥 평평하게 돼 있는 슬라브 집인데 보통 거기에 이제 그 빨래를 이렇게 양쪽에 해가지고 길게 빨래대를 놓고 이렇게 빨래를 넣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애를 묶어놓고 묶어놓고 이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러고는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내려가요. 때린 다음에 이런 부모도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는 제가 그 피해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는데 얘가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분노, 증오 뭐 이런 그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너무 그냥 그 이 담담하게 그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얘한테는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그게. 심각한 사안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은 정말로. 뭐 친족 성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또 시작하면은 끝이 없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렇죠. 뭐 아동 폭력 중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그 아버지나 아니면 계부나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이런 또는 뭐 사촌이나 이런 식으로 그 가족 내 성폭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나 또는 부모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실제 그 따져보면 아동학대의 한 90% 정도 가까이는 혈족 안에서 이루어지죠. 네, 친엄마, 친아빠, 친인척,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혈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육원에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보육원에서 또 이렇게 자라는 게 또 사실은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이 보육원에서 시설에서 집단으로 자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병리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은 이거 취재하면서 어떤 느낌을? 이게 이제 사실은 취재 윤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보육 시설에서 집단 시설에서 자라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유한 1대1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핍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되다 보면 그 시설 아동에 대한 낙인 찍기, 그다음에 시설에서 자립한 청년들을 보는 또 그런 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 윤리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소수자죠. 그런 이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이런 데 대한 어떤 취재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밝히고 또 개선하고 좀 더 바꿔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걸 이제 지나치게 가혹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시설은 당장에 폐쇄를 해야 될 정도로 인권 침해의 집단이고 여기선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이 실상 지금 거기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라는 접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 이제 그런 어떤 좀 뭐랄까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물론 이제 유엔 인권 그쪽에서도 말하는 게 집단 시설은 폐쇄해야 된다가 맞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점차로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있다. 그리고 경제적 대안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숫자의 많은 아이들이 집단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이거는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현실. 인 거예요. 단순히 문 닫고 그 다음에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나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무관심했는가 그 부분을 파헤쳐 보면은 우리 사회가 병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극단적인 또 사례만 들은 그 죄책감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훈훈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훈훈한 사례는 네, 이런 경우도 봤어요. 뭐냐면 걔가 지금 중학생 정도 됐을 건데 거기 들어간 이후로 명절 때 1년에 두 번 아빠를 만난대요. 아빠가 보호자인데 엄마는 이제 없어요. 엄마는 이게 사별인지 이혼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빠를 만나는데 아빠가 온대요.
추석 때하고 설날에. 얘한테는 뭐냐면, 그, 1년에 그, 기다리는 날이 딱 그거, 그걸,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1박 2일이든, 그때 상황에 맞게 2박 3일이든, 여행을 한대요. 물론, 이렇게 뭐, 그, 이렇게, 차박, 뭐, 캠핑카, 이런 여행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아빠가 처지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짜장면 먹고 모텔방에서 자고 줄 또 걷고 그런 여행이지만 얘는 그렇게 아빠하고의 교감하는 그 1박 2일, 2박 3일이 얘, 이 아이의 정서에는 어마어마하게 다 크게 좋은 영향을 준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빠나 엄마가 마음은 안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물타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아이들도 존재를 하고 근데 이제 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건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전혀 그 면접 교섭이 없이 이제 지금 24세죠? 상황에 따라서 예, 본인이 예,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친권자로부터 전혀 이렇게 부모와의 어떤 접촉이 없이 시설에서만 자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룹홈으로 넘어가요. 홈은 7명까지 그 가정형 그렇죠. 보호를 하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룹홈에 네, 그 대해서. 시설장 네. 한 분이 계시고 보통 이제 복지사 선생님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 시설장이신 분은 이제 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아예 상주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한 분이 왜냐하면은 그 가정형 보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밀접하게 가정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렇게 시설에서 이제 계속 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제가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아이와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본인이 입양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뭐 부모님 서명도 받아와야 되고 무슨 뭐 통지서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장하고 보냈을 때 아이가 느끼는 박탈감이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다른 그렇죠, 애들하고 그렇죠. 벌써 이렇게 그 딱, 나이 때.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 네, 네. 비교가 딱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속속들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아, 이 아이도 입양하고 싶고 이 아이도 입양을 했으면 아이고. 좋겠고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 수밖에 네, 네. 없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좋죠. 하나하나 공들여서 같이 키우고 하다 대단하신 보니까 분이네, 그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네.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를 지금 입양을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자기가 아기 때부터 키운 아이인데 거기는 여아들만 있는 그룹홈이에요. 네, 네. 근데 남자아이가 어떻게 우연히 장애도 있고 이제 어디 케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임시로 들어왔는데 이 아이를 계속 키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7살이 되면 남자아이들 그룹홈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놓을 수 없어서 입양을 진행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독신자 입양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풍요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이 거기 상주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입양 진행을 하다 보니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입양 과정에 불미스러운 그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또 한 건이 터졌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풍요롭지 않고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악조건이지만 다만 이 아이를 아기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헌신적으로 키워왔다는 그걸로 이제 지금 뭐 한 1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겨우 법원에서 이제 접수가 됐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전달을 제가 받으면서 그분이 정말 힘들게 이제 입양을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 입양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아이 한 명을 또 입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한 명 입양 진행을 했고 또 진행하자니 너무 이제 법원에서 허락이 나오지도 않을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키워서 아이가 만 18세인가? 하여튼 어느 일정 성인 입양하면 되죠. 네. 일정 나이가 되면 이제 그런 법원 뭐 지금과 같은 그런 절차 없이 민법으로 예, 하게 되니까 그때를 기다린다. 그럼 20살이 되면 대단하신 분이 아이 손을 잡고 그룹홈을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가슴이 먹먹한 그런 스토리를 보통 그룹홈에 그럼 그 예를 들어서 7명의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 연령대가 비슷한 애들을
다 한꺼번에 데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차등적으로? 보통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있는 데도 있었지만 제가 취재한 곳은 정말 더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쭉 있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형제에도 가질 수 있는 형제 가족 잘 이렇게 관리. 그래서 이제 한 시설장 그룹홈 운영하시는 분 말씀이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가족의 개념으로 이 그룹홈을 떠난 청년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동생들을 챙기고 뭐 군대 갔다 오면 또 휴가에서도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반면에. 모든 일에는 또 음과 양이 있듯이 이게 또 보면 또 이렇게 학대나 뭐 방임으로 인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룹홈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관계들이 또 좀 원만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케이스는 못 보셨습니까? 그 이제 힘든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칼을 뭐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고 한 아이가 그렇게 폭력 성향이 강한 아이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이제 유지됐던 어떤 가정적인 그 분위기가 굉장히 흔들리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들이 계속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룹홈이라는 그 어떤 한계상. 그래서 저는 그룹홈 취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 복지 문제 중에서 그룹홈이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위탁 가정으로 넘어가니까 또 위탁 가정 나름의 그런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전부 다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그룹홈은 특히 이제 학대 받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한 집에서 뭐 소수의 성인이 이걸 키워내야 하는 그 과정이 아 이게 참 너무 힘들구나. 생각만으로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그 모습은 정말 그 이렇게 쉬운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보면 여기에 원가정 복귀와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또 이렇게 소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시설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또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홈은 저 소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생부모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접촉을 해온다거나 이랬을 때 이 시설장이 아주 예리하게 그 생부모의 상황을 계속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이처럼 내 아이로 정말 내 가족으로 이렇게 작은 가정에서 키우던 거의 내 자식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툭 나타난 생부모가 이제 뭐 내가 형편이 좀 괜찮아졌으니까 아이를 데려가겠다. 근데 이 시설장이 보기에는 도저히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룹홈으로 보내게 된 배경도 그 아이가 거의 이제 방치돼가지고 위독한 상태에서 그룹홈으로 아기 때 온 거란 말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집을 나간 거예요. 애를 그냥 방임하고 거의 죽게끔 만들어놓고. 근데 몇 년이 흐르고 애가 이제 뭐 괜찮으니까 괜찮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뭐 그 수급비나 아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지원 이런 걸 탐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동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꼭 얘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이 나이 되도록 이제 생판 처음인데 조금씩 그러면 적응을 해서 아이도 엄마라는 걸 인지하고 서로 이렇게 오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차례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불성실하게 이제 약속했다가 뭐 생각나면 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설장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쪽에 소송을 낸 거예요. 이 시설장이 자꾸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시설장의 어떤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후견인 그걸 포기하게끔 하는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법원을 몇 차례 이분이 시설장이 불려다닌 거예요. 그럼에도 이분은 자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 아니 엄마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시설 운영자가 뭐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런 시선을 자기도 알 수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